우리 아이들 새학기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6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틱 증상은 이 시기에 시작돼서 12세쯤 악화됐다가 점차 낫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한 새학기 증후군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틱장애는 운동틱과 음성틱 두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운동틱은 처음에 눈을 찡그리거나 깜빡이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요. 그 후에 입술을 쭉 내밀거나 머리를 갑자기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거나 하는 현상들도 후에 생기게 됩니다. 초기 음성틱 같은 경우는요, 보통 킁킁거리는, 목에서 킁킁거리는 소리를 자주 내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가래 뱉는 소리나 아니면 무언가를 자꾸 빠는 소리, 쉬 하는 소리, 침을 뱉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틱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체적인 문제와 정서적,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치료도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틱장애는 뇌신경계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성장에 따라 뇌신경계의 기능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뇌신경계의 긴장이 소실되지 않는 경우 증상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틱장애가 사라지지 않고 뚜렛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을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장애의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균형에 주목하는데요. 틱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신경계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한 기능장애를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뇌신경계의 긴장은 목뼈 1, 2번의 뒤틀림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발된 목뼈 1, 2번의 뒤틀림을 바로잡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뇌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뼈 1, 2번을 교정하는 것은 뇌신경계를 안정화시켜 틱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 방법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틱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365였습니다.